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새벽 단독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특종 기사입니다. 스토킹 살인 피해자 담당 경찰 사건 나흘 전에 베스트 경찰에 선발돼서 표창장까지 받았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면서 이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피해 여성이 다섯 차례나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 가해자를 체포하는 뭐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제 그래서 지금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이 여성의 집으로 남성이 찾아온 것을 발견한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1차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엉뚱한 곳을 수색을 했던 겁니다. 스마트워치에 나타난 그 워치값만 믿고 피해자 집에서 무려 500m나 떨어진 곳을 향했던 경찰. 2차 신고가 접수될 때쯤에야 이제 집으로 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범행이 저질러진 뒤였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집으로 향했더라면 살인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이 경찰이 불과 나흘 전에 베스트 피해자 전담 경찰관, 베스트 피해자 전담 경찰관으로 선발돼서 경찰청장의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즘 이 경찰의 내부 분위기가 어디까지 추락하고 있는지 그 일면목을 지켜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